이 작품은 종합예술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한 작업이고요. 여러 가지 뭐 마임이나 그런 뭐 신체 연극 아니면 뭐 연기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진 그런 작품이에요. 2, 3년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헌책방에서 라이프 인 스페이스라는 그런 책을 발견했어요. 그런 우주에 관한 책이었어요. 우주 그 개발 계획에 관한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그 미술을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약 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이 과학을 공부해서 파생되는 상상으로 공연을 만들면 어떤 공연이 나올까 궁금해서 실험적으로 하게 됐어요. 기존의 연극하고는 달리 그런 스토리나 그런 면들 그런 면보다는 종합적인 그런 면들을 중시해서 만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거 아니면 뭐 청각적인 거 그런 부분을 열고 그런 기존에 있는 연극에서의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넘어서 그냥 마음을 열고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 또한 깊은 곳에서부터 우주 여행을 꿈꿔왔지. 어린 시절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고 난 화성보다 더먼곳 태양계 너머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지. 실제로 내가 인류 최초로 성간 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오늘의 발사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절수의 기록은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영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공간의 낭비는 없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오디세이로 당장 들어와! 안 됩니다. 플루토늄을 장착하겠습니다.